네, 지금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혼자 독학으로. 그렇지, 한번 이제 모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네네. 훨씬 쉬워지는 게 네,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습관이 되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뭐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네. 과거와는 달리 이제 저축만으로 안 된다 아, 이런 그렇죠. 분위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네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이런 재테크 쪽에 눈을 많이 이제 뜨기 네. 시작했고 네네. 많이 열풍이 불고 있는데 뭐 아이들에게 뭐 약간 저축 말고 돈을 이제 좀 불려나가는 뭐 주식이나 이런 뭐 재테크 방법 같은 것도 지금 교육을 하고 계신가요? 네네, 그렇죠. 저희가 그렇게 해서 이제 모으기 통장을 은행에다가 모아뒀는데 이게 이자가 안 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신 저희가 이제 아이들 크면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를 매달 조금씩 이제 넣어뒀던 게 있었는데 그걸 보니까 그건 수익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보여줬죠. 아, 지금 너희들 통장은 이자가 이만큼인데 펀드는 이만큼 오르더라. 너희들이 지금 모으기 통장에 있는 것을 투자를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리고 마침 이제 주식도 이제 학생들이 할수 있도록 미성년자도 이제 다 개설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괜찮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으기 통장에 있는 돈을 다 찾았죠. 네. 뭐 얼마 되진 않았었는데 중간에 계속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은행에 가서 주식 통장도 만들고 이제 했어요. 근데 주식 통장 만드는 건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미성년자다 미성년자로니까. 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주식 통장을 개설해서 지금 아이들이 매번 주식을 하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쵸.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해야 할 일이 있고 공부도 해야 그쵸. 하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주식에 계속 들어가서 그거를 동향을 살핀다는 거는 어렵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한 건 이제 ETF를 추천을 했어요. ETF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 회사의 제품을 모아놓고 그게 이제 그렇게 분산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 뭐한 회사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뭐 다른 회사들이 좀 올라가면 크게 이확 떨어지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신 운용사에서 해주기 그쵸, 때문에 그쵸. 네, 조금의 수수료는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학생들이 하기에는 제가 보기엔 적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아이들에게 처음 이제 뭐 우리가 이 모은 돈으로 뭐 주식 투자 이런 걸 해보자 했을 때 아이들의 네네.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그간 저희가 이제 가족들이 함께 경제 신문을 읽는다거나 경제 뉴스를 본다거나 그런 행동을 계속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필요를 인식을 했죠. 그리고 앞전에 저희가 미국을 갔을 때, 네, 미국을 갔을 때 거기에서 주식 부자 뭐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들으면서 네. 그래서 게티 센터를 저희가 다녀왔는데 그것이 주식 그로 이제 관리하면서 기부한 돈을 가지고 무료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이제 돈이 없는 사람들은 가서 유명한 명화들을 무료로 볼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누군가의 기부에 의해서 그쵸, 그쵸. 이루어진 거고. 근데 그것이 돈이 계속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투자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은 원금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사람들한테 베푸는 것을 미리 보고 나서는 좋게 생각을 했죠. 네. 그럼 이제 그 처음에 이제 세자네 잔을 보고서 용돈 교육을 시킬 때랑 네. 주식 교육 시킬 때랑 좀 네. 뭐가 좀 다르던가요? 용돈 교육을 할 때는 그냥 세 개로 나눠서 꾸준히 습관화하는 것은 아주 도움이 되는데 이것을 뭔가 투자를 해서 좀더 불린다라는 개념은 사실 아니에요. 그쵸. 예전에는 가능했죠, 그게. 그쵸. 우리가 통장에 입금을 하더라도 뭐 5%, 4% 이렇게 이자가 붙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1%도 안 그쵸, 그쵸. 붙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눈으로 통장을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 펀드를 하면서 이게 핸드폰으로 본인 핸드폰에 알림이 와요. 네, 매달 얼마 정도의 수익이 났거나 아니면 마이너스가 됐거나 퍼센테이지가 계속 알림이 오고 저희가 수익에 대한 10%를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10%가 되면 또 알림이 와요. 근데 얼마 전에 아이가 핸드폰 이제 문자 온걸 보여주면서 엄마 저의 펀드가 주식이 10%가 됐어요. 그걸 얘기하면서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투자에 관심을 갖고 경제에 좀 더 관심을 갖는 저도 좀 놀랐어요. 네. 그럼 이제 어린 아이 때부터 뭔가 돈을 모으는 교육도 하시고 또 이제 주식에 대한 교육도 계속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네네. 그 이런 교육들 통해서 궁극적으로 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첫째는 아이에게 돈에 대한 올바른 습관을 갖게 하고 싶었어요. 네네. 그래서 돈이란 있으면 편리하지만 없으면 굉장히 불편하고 그쵸. 정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그리고 올바른 소비를 하면서 돈을 다스리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게 하고 싶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모으기, 쓰기, 나누기를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돈에 대한 관리가 체득화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자신이 뭔가 투자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경제 근육을 더 탄탄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꿈을 꾸는 사람은 많지만 그 꿈을 이루는 사람은 극히 적구나. 그래서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꿈만 꾸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요즘에 이런 교육을 시키기가 이제 어려워지는 게 화폐가 없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저만 해도 지갑도 안 갖고 다니고. 특히 동전 같은 거, 사실 뭐 지폐 같은 거 뭐 다 갖고 다니기 좀 어렵고 한데. 이게 이제 아이들한테 사실 이제 이런 교육을 시키려면은 실물 화폐를 꺼내서 줘야지 또 그게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이 디지털 화폐 시대에 이런 꼭 이제 실물 화폐를 이용한 이런 실물 경제를 이용한 뭔가 교육이 어떤 이점들을 가져다 줄까요? 사실 지금 디지털 화폐로 인해서 거의 돈을 들고 다니는 일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른의 관점이고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의 필요성이 있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작가님이 예를 들면 천 원짜리를 보지 않고 디지털 화폐로 천 환이라는 어떤 걸 봤을 때 이게 이미지가 연결이 될까요?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그 실물 경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내 그러니까 내 핸드폰에 카드 지갑이 있을 때 내가 10만 원 쓰든 20만 원 쓰든 그게 이미지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금액이 남아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긴 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없어요. 이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 추상적인 개념이 발달하는 시기가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 시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전 시기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물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 그것에 대해서 감각적으로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돈도 맛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 맛을 알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그리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그 느낌을 알고 돈의 냄새가 있잖아요. 우리 돈의 독특한 냄새. 그거를 알고 그리고 돈이 있을 때 제가 떡볶이를 사 먹었을 때 그 맛. 내가 천 원이 있는데 백 원이 모자랐어. 친구가 보태줘서 뭐 살 수 있을 때 그 정말 짜릿한 맛. 그게 남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경험해 보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오래 가져간다기보다는 적어도 실물 경제가 꼭 필요하다. 동전 교육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고학년이 지나고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 그냥 디지털 화폐에 익숙해져서 또 자연스럽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개념이 접해 있던 아이는 그거를 수월하게 쓰지만 접하지 않은 친구들은 개념 없이 쓰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카드가 나왔을 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드 작은 것이 이거를 카드 기계에 넣었을 때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통장과 연동이 되었을 때지만 그게 아니라 내 돈이 마이너스로 계속 쌓이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꺼번에 돈이 나가는 거고 그래서 그걸 관리 못해서 사실 대학생활하거나 사회 초년생인 경우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많거든요. 저 또한 또 그랬었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 디지털 화폐가 지금 굉장히 유행이고 이제 추세가 그렇긴 하지만 꼭 동전 교육이 필요할까?
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네. 아,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은 사실은 스마트폰을 이제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러면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가장 먼저 돈을 접하는 게 뭐 게임을 네. 한다거나 네네네. 이렇게 이제 연결돼 가서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게임에서 돈을 뭐 막 써도 이게 네. 이제 실물화폐로 자연스럽게 네. 막 써도 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면. 맞습니다. 야, 이게 그러니까 실물 경제를 통해서 교육 꼭 필요하겠네요. 감각을 그렇죠. 느끼게 하려면. 네. 책을 보면 이제 그 나누기 적응통을 또 굉장히 강조하셨더라고요. 네. 나누기 적응통이 꼭 필요한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나누기 저금통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시대를 살아오면서 굉장히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네.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쵸. 오히려 더 벌고 네. 없는 사람들은 지금 더 힘든 그, 특히나 자영업자들은 네. 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데 네, 네, 네. 사실 이런 양극화 현상을 보면서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과 땅의 차이가 생겼을 때 네. 우린 언제 저 하늘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라고 그쵸. 이제 땅에 있는 사람들이 네. 쳐다봤을 때 네네. 비행기 타고 올라와 뭐 아니면 사다리 타고 올라와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비행기를 타려고 해도 비행기표를 사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잣돈이 네. 내가 모여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떤 습관화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가정에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네.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정말 그것이 기본이 안 되어 있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자산이 정말 바닥인 사람들 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인 경우에는 예, 정말 힘들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좌절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조금씩 나누는 것이 그래도 더 멋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세상은 돌고 도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내 어려움을 겪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한쪽의 가정 한쪽의 경제가 무너진다면 그것이 내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은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다 무너지면 그 또 다른 생산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어려움을 겪는 그쵸, 거고, 네. 네, 아르바이트생들도 아르바이트를 그쵸. 다 그만둬야 되고, 네. 이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정말 어려워서 힘든 이들을 손을 붙잡아주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그런 자녀들을 길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이들에게 나누기 저금통을 만들어 주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게 또 비중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 어떻게 교육하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보통 10%나 20%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만 원이면 2천 원에 천 원 정도의 네. 나누기 저금통이죠. 네. 그런데 그것에 이제 어려운 이웃에게 이제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친구도 이제 선물을 사준다거나 네네. 뭐 이제 이런 것에 이제 주로 아이들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비중이 꼭 이거는 그것도 아이하고 결정을 하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가정 형편에 따라서 10%도 좋고 다만 네. 1%도 좋고 네. 꾸준히 그 행동을 계속 지속하는 것이 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뭐 얼마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저의 책과 관련해서 어떤 댓글을 달린 게 한번 본 적이 네, 있는데 네. 없는 형편에 꼭 나누기 저금통을 해야 되나요? 그쵸. 이제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 100만 원에서 10만 원을 나누는 건 사실 10만 원? 내가 뭐 이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네. 그만 이제 이렇게 줄 수는 있지만 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100만 원을 나눌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죠. 작가님이 만약에 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는데 내가 이 중에서 100만 원을 나누라고 한다면 네, 쉽지가 않죠. 않죠. 네. 네. 근데 그것이 만 원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꾸준히 습관화되어 있던 사람은 네. 자연스러운 나눔이 되는 거고 네. 좀 그렇게 이제 가진 자가 함께 나누는 근데 그게 꼭 가진 사람이 나눈다기보다는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존엄성, 가치 네. 그런 거 아닐까 생각해요. 아이들이 이제 뭐 트럼펫을 산다든지 이제 미국 여행을 갈 때는 정확히 이제 내가 빨리 이걸 모아야겠다 생각이 있잖아요. 네네. 아, 그때 그러면은, 난 나누기 이거 싫다 이런 네. 적은 없었어요? 있었죠. 비중이 줄죠. 네. 그럴 때는 네. 얘기를 통해서 네.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비용을 제가 아까 뭐 일부러 칭찬거리를 만든다거나 네. 인센티브 그런 걸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정해서 네. 조금 더 주면서 아이가 나눠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죠. 근데 대신 고를 때는 퍼센테이지를 조금
낮춰서 네 그렇게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네. 제가 그 패친 중에 그 페이스북 친구 중에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보호 종료 청년들. 네네네. 보육 시설에서 자라다가 네. 이제 그 보육의 기간이 지나서 네. 네 이제 혼자 자립해야 되는 청년들이죠. 네. 그 청년들은 누구한테 용돈을 받지 않아요. 그쵸. 본인이 알아서 벌어서 해야 그쵸. 되고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는 참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뭐 입양 기간에 있다라든가 네. 뭐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어려운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어디나 있어요. 내 이웃 중에서도 네.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런 경우 꼭 돈을 나눈다기보다는 그냥 냉장고에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과일 하나 네, 그리고 내가 먹으려고 샀는데 너무 많은 네. 많다면 빵 하나 네. 그냥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삶의 지혜를 구하고자 할 때 네. 달란트 비유를 생각하는데요. 돈을 관리할 수 있어야 내게 이제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가지고 내가 적용해서 어떤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데 네. 그게 되지 않으면은 네. 사실 굉장히 네. 힘듦을 경험하게 되죠. 이건 성경의 이야기인데 네. 주인이 타지에 가면서 이제 한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 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줬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관리하라는 말을 뭐 굳이 따로 하지 않고 네. 이제 맡기고 간 거죠. 네. 그런데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그걸 투자를 해서 열 네. 달란트를 만들고 네. 그리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해서 두 배를 만들었어요. 네 달란트. 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걸 잃어버릴까 봐 겁이 네. 나서 땅속에 묻어뒀죠.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왔을 때 그 한 달란트를 땅에서 파서 줬단 말이에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그대로 내가 이게 주었다고. 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살면서 이 말을 굉장히 마음에 많이 새겨둬요. 그러니까 땅에도 마찬가지로 땅에도 어떤 투자가 있어야 그곳에서 수확이 그쵸. 일어나고 네. 내 재능도 내 가진 재능을 뭔가 갈고 닦아야 거기에서 투자의 가치를 얻어서 뭔가 재화를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가지고만 있다면은 재능도 늘어나지 않고 땅의 어떤 수확도 늘어나지 않고 네, 네 그런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삶의 지혜 중에서 네. 내가 투자하지 않고 그리고 가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게 돌아오는 것이 없겠구나.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